안녕하세요. 제가 이 단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문에서도 섰고 보신각에도 섰고 저기 부산 광복동에는 2주에 한 번씩 꼭 연단에 서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헌법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거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소중한 표를 이용해서 저 정치인들을 우리의 손으로 뽑기 때문에 이 헌법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1조 1항 그리고 심지어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자, 4.19 이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3.10 부정선거 위혹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부통령의 선거가 부정이었다라는 위혹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단 한 달 4일 만에 일어났죠. 3.15 부정선거였죠. 3.10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5구 대선 부정선거가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언론인도 한마디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수치스럽고 비굴하고 굴욕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년 5개월이 넘도록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집시법 지키겠다며 집회하면서 도로행진하고 구호만 외치고 있는데 집시법으로 이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이 살아있어야 이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헌법이 무너졌는데 집시법 지키면 뭐합니까? 우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국민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면 주인된 행세를 해야 주인인 겁니다. 주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말하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 저항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 거부, 왜 납세 거부를 해야 되느냐? 헌법 24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그리고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선거권을 잃었습니다. 부정선거법에 의해서 전자계 표기 그리고 사전투표제. 사전투표제는 투표율과 투표율을 모두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투표를, 이런 선거법을 입법한 애들이 누구냐? 19대 국회의원 개새끼들입니다. 그리고 그 개새끼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당선된 20대 국회의원, 저 개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자, 부정투표에,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는데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금해놓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성하십시오. 이렇게 한가롭게 집시법 지키며 집회를 할 때가 아니고 국민 봉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선거권 없죠? 지금 현재 부정선거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선거권 없습니다. 그리고 저 새끼들이 토지 공개념 하에서 사유재산권 빼앗겠다고 중위에 그 미친년 씨부렸죠? 자,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부정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씨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국민이 권리를 하나하나 잃고 위무만 남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물론 공산주의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벌써. 자,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되시겠습니까? 자, 국민의 길을 찾으시려면 각자가 모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단하시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옳소! 이상입니다. 저 문재인 개새끼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화이팅!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야만이 이 대한민국 정상화됩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 우리 먼 길 오신 우리 김동성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